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돈 없는 루머 생산으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방탄소년단 RM 결혼설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탈덕수용소는 방탄소년단 RM 결혼 임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당 유튜브 채널에 나온 RM 결혼설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최근 재미 한인 커뮤니티 미씨 USA에서는 RM이 명문대 출신 비연예인과 결혼을 한다는 루머가 제기됐다고 전했죠.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쓴 글쓴이 A씨의 글에 따르면 7년 어린 후배한테 RM과 결혼한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후배는 명문대 출신에 집안도 괜찮다라며 RM과는 2014년에서 2015년쯤 팬미팅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쿨의 이재훈 결혼 소식도 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는 걸 근거로 들며 다소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죠. 현재 이 영상은 51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진위 여부는 확인된 바 없는 내용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펼쳤죠. 이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RM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을 함부로 올려도 되는 거냐? 일반인 신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이 채널 점점 갈수록 도를 넘는다. 저번에는 김신영 열애설을 허위로 올리더니 이 채널에서 올리는 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냐? 이게 사실일 수가 없다. 이런 정보가 저런 커뮤니티에 올라오더니 선 넘은 영상이다. 라는 등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주장과는 달리 빅히트 뮤직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RM의 결혼설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어 관계자는 유튜브발 악성 루머는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BTS 팬들은 무시하고 그냥 신고해야겠다, 어떤 그룹을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문제다, 신고를 해도 안 없어지더라, 정체가 궁금하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